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사법농단에 대한 복권타는 얘기는 2017년, 2018년부터 나왔었고, 그게 왜 그 복권 찍어 누르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복권들은 잘못을 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나요? 이 사건마저 그냥 대략 이렇게 뭉개버리면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제. 또 상급 법관이 하급 법관에게 이런 식으로 그런 이른바 조언, 이른바 조언,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2월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총 1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미 의결 정족수를 넘긴 숫자입니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와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명이 탄핵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두 개의 성명에 모두 참여한 김현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현직 법관이 특별한 행위를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가 이렇게 중대했느냐.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 재판장도 그 아니라고 봐서 무죄를 내는 거고. 근데 그런 걸 탄핵한 건 잘못된 거죠. 이만큼 잘못인데 이만큼 처벌하겠다는 그런 것이다. 세 건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입니다. 직권 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선 직권, 즉 직무와 관련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권한이 없는데 그런 일을 시켰을 때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되게 이상하죠.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대놓고 판사 자기 지무실로 불러서 야, 너 그거 유죄 말고 무죄로 해. 너 그거 무죄 말고 유죄로 해. 이렇게 재판 개입을 처벌 못한다니까요. 그냥 형사처벌의 한계라고 보면 돼요. 네, 입법 공백이라고 보면 되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릴 수밖에 없었죠. 형법에 그것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을 유린한 사건은 있었대.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1심 재판부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문구를 판결문에 총 6번 명시했습니다. 이례적인 경우죠. 그것도 연속해서 막히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 행위가 얼마나 헌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냐라는 것을 이제 재판부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탄핵 소추가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하기 위해서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냐. 당 지도부까지 가세해서 현직 판사 길들이기에 팔을 걷어붙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전현직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사법농단에 대한 복권타는 얘기는 2017년, 2018년부터 나왔었고, 그게 왜 그 복권 찍어 누르기인지 모르겠어요. 복권은 뭐 무슨 일을 하든, 위헌적인 일을 하든, 뭐 재판 독립을 침해를 하든 탄핵 당하지 않고 그냥 무사히 사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뭐 법관 독립이 지켜지는 건가? 그러면 헌법상 탄핵 절차는 도대체 언제 발동이 되라는 건지, 그러면 법관들은 잘못을 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현직 경찰이 강도를 하면 구속되잖아요.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해서. 그럼 경찰 지킬 길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국회의원 내용을 받아서 그
일리받으면 국회 길들이니까요. 문제는 어떤 행위를 했냐가 중요한 거지. 네. 거기 맞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것이 길들이인지 아니라고 상관이 없죠. 탄핵 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두고 임 부장판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이 부인하자 그의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덮어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쓰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게 그냥 왜냐면 사표 쓰리 보면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법관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의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을 두고 법원 장악이라던 야당은 탄핵 대상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 여부를 선포합니다. 국회의 불속 탄핵 사법자로 규탄한다! 김명수를 탄핵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과 그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과 임판사에 대한 탄핵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아무런 기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 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우리 헌법적 가치나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만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요건으로 추가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를 덮기 위한 프레임인 것이지, 그죠? 거기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임부장 판사가 혐의를 받고 있는 사항하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해서 이렇게 가해지는 비판하고 그 비중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지난 2월 8일. 대법원 앞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의 출근길에 직접 나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를 장악하고 판결을 순체하려고 하는 의도로 역사상 유례 없는 불법 탄핵, 부실 탄핵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문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문제는 사법부에서 재판 중에 있고 일단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무죄 판결, 인식 판결문에서 더 이상 얘기는 미안한 행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원내 판사셨지 않습니까? 판사가 다른 판사의 개입을 해서 잘못 생각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재판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재판장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싶으냐. 그다음에 혹은 그런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판사로 놔둬도 당신은 사법 제도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저는 어느 누구도 예라고 답변 못할 것 같아요. 이 사건마저 그냥 대략 이렇게 뭉개버리면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제 또 상급 법관이 하급 법관에게 이런 식으로 그런 이른바 조언, 이른바 조언,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다 국민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선례가 돼야 앞으로 젊은 법관들이 상급 법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탄핵 당하고 싶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